네, 신보채원TV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환자분들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이해를 하시면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피부 묘기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피부 묘기증입니다. 제가 직업 군인인데요. 어깨를 다쳐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3월 5일 날 수술을 받고 5월 15일 날 대구 국군병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병이 왔네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9월 17일 날 동기와 함께 족발과 소주, 홍초를 다 마심 먹고 그날 밤부터 몸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름증이 생겼다는 거네요. 자, 긁으면 부어올라 모기가 물린 것처럼요. 전 당연히 모기 물린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다 그러네요. 그래서 5월 19일 군병원이라서 피부과 군의관에게 갔더니 제가 술 먹은 건 얘기 못하고 17일부터 간지러웠다니까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5일 동안 먹었지요. 간지러운 건 약을 먹을 때 나았는데 조금만 피부를 긁어도 부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간지럼증이 있고 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그럼 수술을 하면은 뭘 써죠? 마취제 써죠. 그 이후에 항생제도 썼겠죠. 그러면은 마취제는 항생제에 의해서 심본도는 어떻게 되죠? 확 내려갔겠죠. 심본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은 더 다쳤겠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저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거죠. 족발과 소주, 홍초. 그럼 족발과 소주는, 족발은 심본도를 확 낮추고요. 소주는 심본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려버립니다. 홍초, 심본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요. 왜? pH가 낮은 음식들, 특히 신맛 나는 음식들, 술, 많이 발효된 음식들은 산성식품입니다. 산성식품은 순간적으로 몸에서 열 에너지를 확 발생합니다. 자, 이분은 수술 받고 마취제 쓰고 항생제 썼잖아요. 심본도 내려가 있고 모공 닫혀져 있고 피부온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은 거죠. 홍초 마신 거죠. 그러면 술에 의해서 몸에서 확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자, 쏠리는 그 부위의 피부온도는 확 올라가죠.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확 긁게 된단 말이죠. 가름증이 생긴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쪽으로의 또 부종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 가름증이 딱 약을 먹을 동안에는 나았는데 조금만 피부를 긁어도 또 붓는다라는 겁니다. 왜? 약에 의해서 신분도 피부도 동시에 낮춰버려요.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럼 심본도가 낮아지고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가름증이 줄어듭니다. 두드러기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심본도가 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모공은 또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고 계속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얼굴이 제일 심하네요. 세수를 할 때도 빨갛게 보여요. 왜? 얼굴 쪽으로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리고 세수를 하는 순간 피부에 마찰을 줬죠? 피부온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붓는 거죠. 당연히 수건으로 닦을 때도 부어오르고요. 당연하게 마찰을 줬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직독직해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심부온도는 유지가 돼줘야 되고 피부온도는 낮아져줘야 되고 모공은 열려져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마취제를 쓰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수술을 할 때 마취제나 항생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초 마시고 소주 마시고 족발 먹었잖아요. 족발은 오히려 또 심부온도를 낮춰버립니다. 왜? 지방이 너무 많아요. 지방이.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을 경우에 있어서는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분해가 안 되면 열 발생이 잘 안 되고, 열 발생이 잘 안 되면 산화가 잘 안 되고, 산화 열 발생이 잘 안 되니까 심부전도는 더 내려가고, 또 무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에 소주에 홍초를 먹었다라면 더더욱 확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상을 보니 피부 묘기증, 뭐 그게 저랑 정상이 비슷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게 걸린 건지, 밤마다 간지러워서 미치겠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랬죠? 왜? 밤이 되면은 심부전도가 더 내려가니까, 모공은 더 다치니까, 열 방출은 더 안 되니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머릿속 두피부터 시작해서 얼굴, 팔, 복부, 허리, 허벅지 모든 게 다 간지럽고, 자, 긁으면 다 간지러워지고 스트레스 및 환경이 바뀌면 걸린다는데, 전 지금까지 수없이 스트레스와 환경이 많이 바뀌어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환경과 스트레스가 안 바뀌어도 심부온도를 낮추는 요인에 의해서 피부 묘기증이나 두드러기는 확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술을 했잖아요. 자, 그때 마취제나 항생제에 의해서 심부온도는 내려갔을 거다. 자, 피부온도는 약간의 올라가고 모공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홍초, 소주, 족발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심해졌고요. 자, 세수를 하거나 수건을 문지르거나 하는 행위는 피부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피부 묘기증이나 두드러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자, 긁으면 더 간지럽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긁으면 그쪽에 또 마찰열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고 더 화끈거리고 따끈거리는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줘야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러한 피부 묘기증이나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자꾸 그때만 약효가 있지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도 아시겠죠? 자, 약을 먹는 순간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간다. 자, 둘 다 내려가면은 약을 먹을 때는 피부온도가 내려가니까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은 줄어들겠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게 된다. 그때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는 일시적인 완화적인 치료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뭐 관련된 또 생활 습생도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또 저희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한번 또 저희 유튜브도 또 지속적으로 또 듣다 보면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분도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 저의 페레토 세라피적인 치료 또 세포 열 에너지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해봄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뭐 제가 한의원에 오라는 건 아니고요. 저지간 심부온도를 높이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